자, 여러분, 저 고종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2020 시즌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저도 이제 기본서 자, 마무리 작업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저희 커리큘럼 영상을 제가 따로 찍겠지만, 지금 이제 간략하게 우리 이론 강의에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노량진에 있는 공시 세계의 모든 강사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똑같은 한국사 전범위를 이렇게 러닝타임으로 4단계로 구별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제 강의가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4,000분을 넘어가면 수험생들이 완강하거나 반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 개념편, 제일 긴 그 개념편이 우리가 3,600분에서 3,700분 정도 됐었어요. 우리가 보통 2019년 강의는 56강에서 끊어졌는데 이번에 제가 2020 강의는 최대한 좀 초시생들을 위해서 최대한 좀 자세히 좀 풀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63강, 55분짜리로 63강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닝타임은 3,800분에서 3,900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길어도 절대 4,000분은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순환용 개념편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초시생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시생들 중에서 재시를 하는데 또 이론 강의를, 개념 강의를 또 듣기에는 좀 제가 봤을 땐 비효율적이다. 좀 시간 낭비다. 에너지 낭비다. 라고 보기 때문에 재시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순환용 개념편이라고 있어요.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9월 10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약간 배경 설명을 살짝 좀 압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개념편하고 이순환용 개념편은 내용은 거의 99% 똑같아요. 그런데 배경 설명을 살짝 날렸기 때문에 시간이 확 줄은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편과 요 이순환용 개념편은 주교재가 우리 기본서입니다. 기본서입니다. 기본서는 7월 초에 출간됩니다. 2019년 기본서와 뭐 거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폭 개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단계가 이제 초스피드 개념편이라고 있는데 뭐 요게 아마 단일 강좌로는 듣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1년에도 몇만 명씩 들으니까요. 요거는 자, 이순환용 개념편을 또 한 번 압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30강 정도에서 1800분 정도에서 한국사 처음부터 끝까지 전범위를 다 다뤄줍니다. 약간 좀 개념편을 절반으로 압축시킨 강의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 초스피드 개념편보다 더 압축된 강의가 이게 파이널 압축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초스피드 개념편과 파이널 압축 정리는 주교재가 서브노트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의 많이 들으면 노량진 공시바닥 절대 못 떠난다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립니다. 우리 이론 강의가 이렇게 네 종류가 있지만 이거 다 들으라는 얘기 제가 안 하거든요. 보통 초시생들은 1단계와 3단계를 들으라는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재시생들은 2단계와 4단계를 들으면 된다 라고 제가 보통 말씀드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커리를 다 말씀드리지는 시간이 좀 압박이 있으니까 요건 제가 다시 우리가 설명회 같은 영상을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우리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공부법 영상이, 커리 영상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딱 10분 동안 말씀드릴 거 초시생 기준으로 4-5개월 커리입니다. 4-5개월 동안 어떻게 공부하면 올해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수준으로 나왔을 때 초시생들이 어떻게 하면 일주일에 10시간에서 12시간 시간 투자해갖고 4개월에서 5개월 만에 90점, 95점 만들 건가. 제가 만점, 결과적으로 만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만점 나온다고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 최소한 90점, 95점 정도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한 6주 걸릴 거예요. 개념편 강의를 이해 위주로 자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관광 못합니다. 쭉쭉쭉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 위주로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쭉쭉쭉 들으면서 완강하셔야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나올 때까지 완강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 공시생들이 강의가 러닝타임이 굉장히 기니까 보통 노량진의 강의들이 막다 7,000분, 8,000분씩 합니다. 이론 강의가.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도 못 가고 고려시대에서 대부분 퍼질러지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완벽주의, 결벽증을 버리고 실질적인 공부는 이순환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강을 목표로 쭉쭉쭉 이해 위주로 들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요게 한 6주 걸려요. 이게 한 6주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하냐면은 30강짜리 초스피드 개념편을 한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듣는데 이때는 반드시 1시간 강의 들었으면 3, 40분 복습을 하세요. 알겠죠? 1시간 강의 들었으면 3, 40분 복습을 하세요. 그리고 대단원, 중단원 단위로 자, 우리 구급기출문제집을 같이 풉니다. 그런데 그 구급기출문제집에 난이도 표시가 4단계로 돼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난이도 상인데 이게 만점방지형이에요. 구급에는 이런 문제 열몇 문제밖에 안 돼요. 이거 다 틀려도 95점 맞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풀 때는 난이도 하와 난이도 중하, 동그라미 하나와 동그라미 두 개짜리까지만 푸세요. 그러면 확실히 편하게 문제 풀릴 겁니다. 요게 몇주 걸리냐면 이게 한 4주 걸려요. 4주. 알겠죠? 일주일에 10시간에서 12시간 한국사 투자한다. 강의 듣는 시간 다 포함해서. 됐죠? 그러면 벌써 얼추 지금 두달반 공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혼자서 기본사나 요약노트를 가지고 예습을 혼자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가면서 9급 기출문제집을 다시 한번 풀어줘야 됩니다. 모든 문제집은 두번 또는 세번 풀어야 돼요. 수업머리가 샤프한 애들은 두 번, 평범한 애들은 세 번, 빡대가리는 네번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3단계가 뭐냐면 9급 기출문제를 한번더 푸시는데, 이때는 난이도 중까지 푸세요. 동그라미 3개짜리까지 푸시라고. 알겠죠? 난이도 상은 아주 극강내공이 올라올 때까지는 아직 손대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 3주 걸려요, 3주.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기출 OX로 반복을 하거나 아니면 500제 기본 같은 기출 변형 500제 같은 것에 도전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감각을 길러주기 위해서 자, 동형 모의고사 한 세트 정도. 한 세트가 10회입니다. 그 정도 푸시면 돼요. 이 과정을 다 해도 일주일에 10시간에서 12시간 공부하면 자, 수업머리가 좀 샤프한 애들은 4개월. 수업머리가 좀 평범한 애들은 5개월. 수업머리가 진짜, 쌤, 저 고등학교 때 이과돌이었어요. 저 쌤, 저 실업계 나왔어요. 쌤, 저 고등학교 때 운동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수업머리가 좀 평범한 사람들은 한 5개월. 수업머리가 조금 괜찮은 친구들은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알겠죠? 요렇게 하면, 자, 한국사 같은 과목은 초장에 뼈대를 잘 세워야 됩니다. 한국사 같은 과목은 절대 처음부터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론 뼈대를 세워놓고 나서 자꾸 반복하고 문제 풀면서 살을 붙여나가는 과목이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진짜 너무너무 한국사 공부가 고통스럽고 효과가 안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명심을 좀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실제 수업은 현장 강의를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예비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제가 스튜디오로 촬영해서 올려놨습니다. 미리 그건 좀 보셔야 돼요. 뭐, 시대 구분에 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와 중국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직접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약간 배경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먼저 하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